자연 치유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신비로운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 힘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그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를 꺼버리는 그 우리의 생기를 막는 힘이 있다. 그것은 진선미의 반대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선택할 것이냐,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아름다움 미를 선택할 것이냐, 추함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그 속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비로운 생명의 힘이 있고 그 생명의 힘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힘도 있다. 반대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기 공학적으로도 다 이게 맞아 들어가는 말입니다. 전파를 쏘면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전파를 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전파를 방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방해해요? 그렇죠. 전파 방해라 그래요. 그래서 전파들끼리 이 뭐가 안 맞으면 이 파장이 이 반대편 파장을 쏘면 무효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상쇄가 된다. 그래서 애가 여러분이 그 진선미 사랑을 생각할 때 선택할 때 받은 그 에너지의 모든 에너지는 파장이거든요.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 파동에 반대되는 그렇죠? 거짓, 악, 추함, 더러움. 그쪽으로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에게 들어오든 여러분이 받은 생기는 그 자연 치유력은 상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유전자의 아무런 변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잠깐. 사랑도 에너지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빠르세요. 사람이 에너지냐 이런 질문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은 무슨 저런 개소리를 하느냐.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옛날 성현들은 그 에너지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석가 선생님은 그거를 공이라고 불렀고 또 노자 선생님은 그거를 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무는 뭐한다? 상생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성경도 맨 첫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뭐만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것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으로 그 말씀만 있을 때는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난 보고 지나갔어. 아이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처음 봤네. 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도 참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자, 뭐, 이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 이 말이 정말 끝내주는 말입니다. 있는 것 같이. 그 우리는 지금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없는 존재인데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도로 없는 곳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부르신다. 네. 자, 있어라 하면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없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래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 주신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면 그 생기, 그 기, 그 사랑, 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뭐예요? 그 신비로운 힘밖에 없었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랑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로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뭐 이제 저 이스라엘 말로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뭐 어떤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뜻이 뭐냐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없는 자인데 일단 있는 것처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네가 본래는 없는 건데 있잖아. 영원히 나하고 같이 있자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 그래. 그래서 아기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게 나오면 우리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안 싶어.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말씀, 그 에너지, 힘으로 있는 것처럼 형성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나는 위대한 신비로운 힘, 생기 이런 건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본래 없는 대로 가버린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팍 떠올라야 되는데, 이런 거 2부에 가서 합니다. 아시겠죠? 2부에 가서 더 깊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부르시는 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유는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신, 생기이신, 자연 치유력이신 그분이 우리를 있는 것처럼 어떻게 불러내다.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가 그 영원히 있는 것,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이 지구상에 생기게 있는 것처럼 생기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쪽부터가 굉장히 혼란한데요. 혼란하다. 네, 그러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정확합니다. 더 간단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원리라는 걸 들어봤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 원리를 발견했어요. 아하, 모든 물체는 본래는 뭐였구나? 에너지였구나. 그래서 이런 공식을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그렇죠? 에너지는 무엇과 같다? 네, 질량, 물체입니다. 물체와 같다. 그래서 이 물체를 물체에다가 C제곱, 이건 이 빛의 속도의 제곱에 제곱으로 속도를 붙여주면 이 물체는 뭐가 돼버린다? 에너지로 돼버린다. 이거는 책에,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간단하죠. 그렇죠? 모든 물체는 알고 보면 뭐예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우리 여기 기타 치시는 임영일 씨 아들이 임찬규 야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투수예요. 그래서 어저께 시합에 졌대. 네? 임찬규는 어저께 선발 투수는 아니었죠. 자, 근데 요즘 투수들이 공 던지면 속도가 굉장해요. 그렇죠? 뭐, 120, 뭐, 막, 100, 뭐, 130km, 막, 이렇게 나오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어떤 사람이 공을 던지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어. 힘센 사람이. 그래서, 힘센 사람이 공을 던지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야구 공이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져요. 상상을 못할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던지면? 하나님이 던지면. 공이 분명히 있는 것을 던졌는데 어떻게? 공이 하나님의 손을 탁 떠나버리면 공이 싹 없어져.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상대성 원리.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의 그 인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까지도 다 변해버려요. 그 이제 이런, 이건 이제 물리학적 얘기고. 그래서 책이 필요해. 여러분.
그래서 책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강의를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책을 꼭 보시라 그래. 책은 사시는 분이 많은데 안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책만 탁 사놓고 나 책 샀다. 예. 그럼 보시면 강의 안 한 것 많거든요. 다 일일이 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들이 생각했던 차원은 무슨 차원이구나? 유치원 차원이구나. 그래서 우리 몸은 유치원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의 차원.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은 신비의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 원리는 나타났는데 우리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이 야구공을 없게 할 수는 아직도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이 야구공이 하나님이 던지면 이거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초인간적.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신비의 세계죠. 그래서 신비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뭐예요? 물리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의 물리학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양자 물리학.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설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가 너무나 뭐예요? 유치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치원 차원의 수준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병이 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병 낳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 현대 의학적 차원은 무슨 차원이에요? 예. 네, 그것은 유치원 차원이에요. 그 유치원 차원을 물리학 세계에서는 이제 신비로운 차원에서는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러고 가장 기본적으로 유치한 차원을 뉴턴 물리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엔 뉴턴 물리학이 다인 줄 알았어.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이야. 모든 사람이 다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것이 양자 물리학적 차원으로 가면 신비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거의 신비를 거의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방식이 수학 방정식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의미는 네, 공부를 하면 그 뜻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면 대한민국 땅에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생각으로는 어떻게 돼요? 금방 내가 어떻게? 저는 어릴 때 샌프란시스코가 참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저 7살, 8살 때 내가 눈을 탁 감으면 샌프란시스코에 탁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게 없게?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도사들. 네, 어떤 스님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돼, 그러죠? 자,
하나님이 공을 던지면 어떻게 야구공이 없어진다고. 없어져가지고 그 공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나타난다고. 미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양자역학적으로 쫙 분석을 해보니까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무엇을 연구하고 있냐면 텔레트랜스포테이션. 아이고, 오늘 이상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내가 실제로 서울 인천공항에 가서 체크인 탁 하고 부스 안에 탁 들어가. 들어가서 샌프란시스코 공항 가고 싶다. 그러면 차차차차 해서 이상구의 모든 데이터, 이상구의 머리카락은 어떻고, 뭐, 싹 해서 인공지능이 싹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전송을 쫙 해요. 샌프란시스코로. 그러면 인천공항에 있던 이상구가 어떻게? 없어져 버려. 영화에서 봤죠?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부스 안에서 이상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자, 이런 얘기는 2부 가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 강의를 다 듣고 나야.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 그래서 이 신비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거북이가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뭐요? 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신비로운 힘이 힘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는 유치원 뉴턴 물리학 차원에서 낫는 게 병 낫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힐링 여행을 왜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요? 그 아름다운 자연으로 갔을 때 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는 사이에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뭐예요? 에너지를 받는다니까.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며칠기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니까. 아시겠죠? 그 차원에서만 치유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뉴턴 차원에서는 치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피부를 막 공격해서 건선이라는 우리 신작가 신화백, 화백도 화보예요. 그 화가고 작가고 동양철학 박사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상한 부분에서는 저하고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딱 가면 뭐예요? 뉴턴 차원이야. 화학 물질. 빠르면, 당분간 어떻게? 증세가 없을지지. 그러나, 나은 거는? 아니야. 유전자 차원에서는 아무런 회복도 일어난 것이 아니다. 유전자 차원에서는 뭐가 필요해? 유전자 차원에서 회복을 위하여 생기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지호,
네? 김지훈. 지훈. 우리 신작가님, 여기 지훈이 만나보소. 네. 그래서, 그래서, 예.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자, 이 정도, 제가 이런 얘기를 나면, 이게, 자꾸 더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서, 일단, 이거 꺼버리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성경 얘기한 게 이런 거. 노자 선생님이 다, 도덕경 보면, 놀라운 얘기를.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지금 노자 도덕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노자의 도를 뭐라 부르고 있냐면 타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오이즘 이렇게 라오쯔 타오이즘. 그래서 그것이 물리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해? 놀랍게도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선택을 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계속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환경에는 두 가지 환경이 있다. 무슨 환경, 무슨 환경? 환경, 예, 예.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다. 예. 내면적 환경은 내가 어떤 진선미를 선택했냐, 아니면 그 반대를 선택했냐, 사랑을 선택했냐, 증오와 분노를 선택했냐, 그 선택. 그렇죠?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환경은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내가 환경이 지배해서 그래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집돼지, 산돼지,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만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는 제일 이 앞줄에 앉는 사람들이 제일, 이 치유율이 훨씬 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줄은 세놓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나도 그 무시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들이 참 그래서 앞줄에 뭐 나눠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치율이 제일 낮는 데는 어디게? 저 맨 뒷줄이요.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예. 뭐를 하고? 아주 작심을 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야, 저 사람이 뉴스타트라는 데를 갔다 오더니 뭐예요? 달라졌네. 저 정도면 낫겠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만큼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낫겠네. 응? 또 맨날 인상만 쓰고,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 표정이 확 폈어. 환해졌어. 밝아졌어. 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자.
자, 이 시간에는 그 제가 고혈압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기에 비해서 고혈압으로 오신 분들이 꽤 여러 명 되세요. 그래서 고혈압 얘기를 하면서 이 스트레칭, 아침에 하는 이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보니까 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슬쩍 들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고혈압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중추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중추성. 이런 건 뭐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데 뭐냐면 우리 뇌는 혈압 중추, 혈압 조절 중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뇌 세포들이 딱 모여 있는데 혈압 전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압 적당한 혈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못해요. 여러분이 자 혈압 한번 올려볼까 안 돼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혈압이 어느 정도면 딱 지금 상황에 가장 적당하겠다를 결정해가지고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무엇에 의하여 신비로운 힘에 의하여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혈압 조절이나 여러분의 호흡이나 맥박이나 이런 거 여러분이 조절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가장 적당한 맥박, 호흡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신비로운 힘이 우리 뇌 이 조절센터 중추를 조절해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 자, 아기가. 이 호흡기를 끼고 있죠, 그렇죠? 얘는 좀 괜찮은 모양이에요. 이런 애들 미숙아들입니다, 미숙아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혹은 7개월 만에 태어난 애들. 본래 어디 넣어놔야 되는 애들이요?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에 넣어놔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온도 조절. 얘네들은 체온 조절 중추, 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를 구성하는 뇌세포가 아직도 100%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지금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그 체온 조절 장치가 딱 돼 있어 가지고 아기의 체온이 떨어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윙 히터가 돌아가.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를 올려 가지고 아기의 체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 그 체온 조절이 목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목표가 습도 조절입니다. 이 미숙아들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24시간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큐베이터보다 뭐예요? 더 좋구나. 하는 놀라운, 이제 이 새로운 미숙아 치료법이 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런 그 치료법을 캥거루맘 치료법이라고 그래요. 엄마 캥거루.
캥거루들은 뭐예요? 엄마가 새끼를 맨날 이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댕기잖아. 그래서 캥거루맘 치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체온 조절이 되느냐? 이거예요. 체온 조절이 되느냐? 엄마가 아기의 체온을 조절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체온 조절을 해야 되거든. 아기들은 이게 체온이 들쑥날쑥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될까? 사실 이 치료법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이게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 마약 나라, 그렇죠?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개발된 거예요. 왜? 이 마약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러니까 아기들이 그러고 막 성이 문란하니까 임신하면 아기들이 이제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일찍 나와. 그래가지고 이 미숙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인큐베이터를 충분히 구입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돈 많은 집 애들은 24시간 인큐베이터 하고, 그러니까 물론 돈 많이 내야죠. 이제 돈 없는 집에는 이 인큐베이터 사용을 어떻게 돌아가면서 소위 로테이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대가 되면 엄마가 와서 안고 있어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인큐베이터를 필요로 하는 아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미숙아들의 회복 시간이 엄마가 와서 안아주는 돈 없는 집 애들이 더 빨리 회복돼. 세상에. 인큐베이터 24시간 있는 애들보다, 돈 많은 집 애들보다. 그거 참 이상하구나 해가지고 미국에서 연구를 했다 이 말이야. 왜 그럴까? 그래서 일단 체온 조절, 습도 조절이야 뭐 쉽게 될 수 있지만 방 안의 습도만 적당히 조절하면 되니까. 요즘 습도 조절 그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온 조절이 문제예요. 이렇게 해 있을 때. 그런데 놀라운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아기들이 이렇게 품에 지금 안겨 있는 이 미숙아들의 아기들의 체온이 어떻게 떨어지면 엄마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엄마의 체온이 어떻게? 엄마는 알게 모르게. 엄마 몰라. 자,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죠. 왜 엄마의 체온은 어떻게 해야 올라갑니까?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엄마의 그 아기의 체온이 떨어진다 하면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아,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 체온을 올려 볼까? 그거 아니야. 엄마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알아? 기린에게, 예? 인 칼슘 성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린이 알아요? 몰라. 누가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사랑. 그 신비로운 힘이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생각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엄마의 체온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엄마의 뇌, 엄마의 체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조절해 주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의 체온이 아주 서서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몰라. 누가 알아? 마 쉬운 말로 하나님이 알아. 전지전능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해. 이 아기도 사랑해. 그 아기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 아기 체온이 어떻게 떨어짐? 그런데 아기 체온, 아기 체온을 하나님이 직접 올려주고 싶은데 못해. 왜? 아기 체온 조절을 하는 뇌세포가 아직도 뭐요? 완성되지 않았어. 지금 자궁 안에 있어야 될 놈이 뭐요? 지금 너무 빨리 나왔다고.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엄마가 다 보듬고 있으면 아기 체온이 싹 떨어진 엄마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죠. 그 하나님이 엄마의 체온 중추에 뭐를 보내요? 신비로운 힘을 보내 가지고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다 켜줘. 며칠기를 딱 떼버려. 그러면 엄마의 체온을 올리는 현상이 쫙 일어나. 엄마는 몰라.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와서 병이 낫는 거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어 있구나. 내 병도 지금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문제인데 내 유전자의 문제도 이 생명, 신비로운 힘이 들어오면 그 유전자를 그 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꺼진 거는 켜줄 수 있고 켜진 거는 꺼줄 수도 있고 망가진 거는 뭐예요? 회복시킬 수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참 신비롭구나 참 잘 왔네 아 나도 나을 수 있는 희망이 뭐예요 보이네 이러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치료하는 게 아니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노자 선생님은 내가 하는 게 없어. 뭐라? 나는 그 돌을 바라보고 야 그런 사랑이 있구나. 그거를 깨우쳐가면 그 힘이 들어와서 엄마의 체온을 어떻게 쫙 올려주면 아기의 체온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고 회복되면 더 이상 체온을 올릴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 엄마 체온을 더 이상 안 올려줘. 신비롭게 해결이 돼가고 있다. 응? 그렇죠? 그런 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어, 안 되겠어?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하.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은 화이팅! 화이팅! 하고 나갔는데 유별나게 화이팅! 소리가 크더라고. 그래서 화이팅! 하더니 박사님, 저 다 났어요. 탁 이렇게. 이거는 낳는 과정이 이제 시작한 것은 시작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나은 거랑 마찬가지다. 이제 내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을 받기 시작했구나. 지금까지는 온 그냥 뭣도 모르고 무슨 힘을 찾기보다는 뭘 찾아댕겼어요? 약 물질들을 찾아댕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자, 이 혈압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나서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추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고혈압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곳이에요.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피를 맑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콩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를 못 걸러내면 우리 몸이 급해져요. 자, 이거를 빨리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데, 그 걸러내는 곳은 어디예요?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으로 피를 더 많이 보내야 되겠네. 더 많이 빨리 보내려니까 어떻게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신장성 고혈압은 콩팥을 뉴스타트를 해서 콩팥이 점점 회복이 되면 혈압은 신장성 혈압은 저절로 어떻게 떨어지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민성 고혈압, 마음의 원인이 있는 시민성. 이제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인상을 딱 보면 아 혈압 높게 생겼다 안 생겼다 우리 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안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여기에다 뭐라고 쓰는 것 같아? 고혈압. 이런 사람들 뭐요? 보면 인상이 어때요? 그죠, 그냥. 입만 벌리면 뭐예요? 뺨! 쫄아! 쫄아! 이 사람들 맨날 혈압 높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고혈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무슨 고혈압? 흔히. 본태성 고혈압이야, 본태성. 자, 본태성. 본. 본이란 말은 뭐예요? 본래 그런 거야? 이 말입니다. 이거? 본태성. 본래 상태라고 할 때 태자. 그 본래 그런 거야. 그런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틀어서 본태성 고혈압, 영어로는 essential hypertension, 다 본태성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뭐 본래 그런 거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희한한 병명이 붙었냐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전자 변질로 생긴 질병들 뭐 암이니 관절염이니 동맥경화니 고혈압이니 심장병이니 이런 병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당뇨병이니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무슨 병?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 네. 성인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대충 다 걸리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대충 몇 살 지나면?
뭐 50세 지나면 대충 다 그런 병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우리 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때에는 병의 그런 병들의 원인이 유전자 변질로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몰랐을 때입니다. 예. 네. 모르고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대충 다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인병이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명칭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몰랐으니까 이런 무식한 명칭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인병이란 말을 쓰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한국도 잘 살아갈수록 어떻게 성인병이 아닌 거 같아. 50 넘어야 당뇨병이 생기는 줄도 알았더니, 50 넘어야 혈압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몇 살부터 올라가? 30살에도 올라가. 이제는 뭐예요? 20살 때도 올라가. 당뇨병 막 생겨. 비만이 막 생기면서. 그렇죠? 동맥경화. 뭐 20대에서도 생겨. 아하, 이게 나이가 원인이 아니구나. 뭐가 원인이구나? 생활 습관이 원인이구나. 그렇죠? 아, 안 먹던 햄버거 막 먹고 삼겹살 처먹고 막 술 먹고 막 요즘은 막 젊은 여대생들도 뭐예요? 뭐 소주 뭐 늠름하게 이래가지고 지금 생활 습관병이구나. 이렇게 그 성인병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무슨 병명이 생활 습관병이구나. 자, 생활 습관이 나쁘면 뭐가 나쁜 거예요? 우리 체내 내부 환경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성인병이 직접적인 성인, 나이가 드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야. 아. 생활 습관이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해서 질병에 걸리고 여기다가 뭐까지 합쳐서 직장 뭐 이런 데서 오는 뭐예요? 스트레스, 내부적 그런 환경 때문에 결국 유전자의 변질로서 그래서 현대의학이 지금 이렇게 변천되어 온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생 때는 성인병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그게 생활습관병이 되더니 그게 유전자 변질로 생긴 병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환경이 나빠지면 선택이 잘못되면 뭐예요? 유전자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생활습관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생활습관이 바뀌면 유전자 회복할까 안 할까? 유전자 회복되니까 낫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렇죠? 아무리 당연하다 켜도 이게 문제야 하시겠죠. 당연하구나 좋다. 이렇게 내 마음을 이 진리로 확 채워야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본래 그런 거야. 라는 혈압이 본태성 고혈압이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이 때문에 본래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본태성 고혈압은 그래서 이제 특히 짜게 먹는다. 너무 기름기가 많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진 것은 뭐예요? 고지방 식사를 시작하고부터. 그 다음에 또 운동을 뭐예요? 운동을 하니. 옛날에 우리 때는, 학교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1시간 반 걸렸어. 그래서 학교 가면서 1시간 반 걷고 집에 오면서 1시간. 운동 처음을 해. 이제는 뭐 차 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비만해지고,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은 꼭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엉성하면,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제 그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 모세혈관을 막는 요소가 뭐냐? 자, 여기 이제 모세혈관을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모세혈관벽. 이 모세혈관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빨간 거 여기 뭐게? 이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죠. 그래서 이 산소는 이 적혈구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혈청, 이것은 이 안에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었다 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피가 어떻게 돼가지고? 끈적거려가지고. 그래서 적혈구들이 더 이렇게 붙어버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어떻게? 여기저기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들이 뭐 공급을 못 받아? 산소 공급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고혈압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고 하면, 이 기름 고지방 식사, 하여튼 기름기 있는 거 옛날에는 안 먹다가, 그렇죠. 라면에다가, 뭐, 튀긴 음식에다가, 예. 특히 삼겹살, 이거는 정말, 그거를 음식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왠지 그게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 맛있고. 왠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막히면, 모세혈관이 막히면, 막힌 부위의 모세혈관이 점점 퇴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힌 상태를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표현해요, 일반 사람들이. 아시겠죠? 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잘 변하냐 하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산소와 충분한 각종 영양소 공급을 모세혈관으로부터 어떻게 못 받는 상태에서 공기, 오염된 공기나 공기 중에 있는 발암물질이나 이런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로부터 들어오는 발암물질이 들어오면, 지금 이 세포가 산소 공급도 못 받고 영양소 공급도 충분히 못 받는 상태. 왜? 이 기름기 있는 고지방 식사를 해가지고 지금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적혈구들이 어떻게 서로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세포에 충분히 안 되는 상태에 있는, 막 여러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세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 숨이 가빠본 일 있어요. 그렇죠? 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세포들은, 조금만 외부에서 어떤 나쁜 물질, 발암 물질 같은 것이, 오염 물질 같은 것 들어와도, 금방 뭐예요? 그런 나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비정상 세포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암세포로 변해버린다. 아주 악한 세포로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식사도 바뀌고 그렇죠. 너무 짜고 기름기 있는 식사는 이제 없고 지금 이런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이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자 물도 충분히 마시고 하루에 8잔씩 이렇게 마실 때 여러분 이 수분 부족도 물 부족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예, 네, 그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도 하루에 필요한 양의 25%밖에 안 마셔요. 예. 네. 이게 작은 병, 그래서 500cc짜리 이 네 병 2000cc가 정상적으로 필요한데 그거 한 병 마실까 말까. 그리고 사람들이 호흡도 충분히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맨날 뭐야 스트레스가 많으면 숨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거요? 숨을 죽이고 사는 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숨 쉬어, 안 쉬어? 안 쉬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게. 숨 안 쉬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량이 툭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피 속에 산소가 녹아 있는 양도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면 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막 심장은 뭐요? 산소를 각 세포에 충분히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어떻게 돼요? 세게 빨리 뛰어야지. 그 혈압 올라가는 거야. 그 우리들의 나쁜 뭐 식생활 습관, 운동 부족 이런 모든 것들이 혈압을 올리는 뭐요? 근본적 원인이 돼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고혈압은 여러분이 뉴스타트만 잘 하셔서 이 생활 습관이 건강해지면 저절로 떨어져요. 예. 그래서 혈압 체크해 보세요. 혈압계 저기 있으니까 두 개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혈압약 잡으시는 분 알잖아요. 아, 내 혈압이 올라갔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혈압이 정상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편안하게 되면, 혈압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재서, 혈압이, 집에서보다 안 높네? 그렇게 되면, 혈압약을 어떻게? 하루에, 두 번 먹던 걸 한 번 잡수든지, 예. 그래서 줄여가면서 나중에 혈압을 끊고 혈압을 재도 어떻게 정상 혈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대개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혈압에 이제 음식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치고 물 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다 하지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 우리 인간의 몸에 피가 5000cc가 있어요. 그런데 그 80%, 4000cc는 다 모세혈관에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동차도 5천만 대가 있다. 한국처럼 지금 고속도로가 발달된 나라 참 굉장한 나라예요. 아무리 고속도로가 발달되어 있어도 그 차에 5천만 대 20%, 천만 대만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차들은 어디? 일반도로야. 그 일반도로가 바로 모세혈관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운동을 안 해. 특히 뭐를 안 해? 스트레칭을 안 하면은 모세혈관이 점점 어떻게 축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일반 도로가 자꾸 없어져. 그러면 고속도로에 차가 더 많아지겠어, 안 많아지겠어? 많아집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피가 더 많이 가야 돼. 그러면 혈압은 어디서 재요? 고속도로에서 잽니다. 아시겠죠? 그럼 피가 더 많이 가면 혈압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근본적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이 운동을 안 하고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어떻게 짜고 매운 음식을 더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를 안 해? 그러니까 점점 모세혈관이 어떻게? 점점 축소되는 거야. 모세혈관이 축소될수록 어떻게? 고속도로의 차가 많아지면 통행량이 많아지면 혈압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여러분 주로 암에 걸려서 오셨는데 암의 근본적 원인도 산소 공급이 어떻게 세포에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의 세포들이 빨리 쉽게 암세포로 어떻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세포들이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냐고 강의했죠?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습니까? 예, 비정상 돌아가는 게 쉽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식사도 이런 이 고지방이 아니고 이렇게 건강식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박수도 치고 웃고 이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지금 아마 이제 오늘이 딱 3일째인데 지금쯤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 아무래도 짐 싸야 되겠다. 짐 싸서 뭐 하게?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암세포들은 항상 모여가지고 언제나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갈 여건이 돼, 안 돼? 안 돼. 모세혈관은 여전히 막혀있고, 고지방 식사는 여전히 들어오고, 네. 스트레스는 여전히 받고, 물도 충분히 들어오지도, 뭐요? 않고. 그러니까, 암세포로 남아있어야지. 지금 여러분 뉴스타트 오시면, 주로 3일째 아침에, 암세포들이 우리 짐 싸야 돼. 그런데 이제 암세포 중에도 부정적인 놈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작심 삼일일 거야. 아직도 짐 싸는 건 없고 내일쯤 돼 보면. 그런데 이제 내일 되니까 박수를 더 잘 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속성이 어떻게? 보여? 그때 암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히고 축소되어 가고 있으면 혈압은 자연히 뭐예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탁 어떻게? 네. 스트레칭 하는 게 뭐 하는 거요? 예? 땡기는 거 아니에요? 왜 땡겨? 뭘 땡겨? 근육을 땡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혈관을 땡기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모세혈관, 이야! 오! 이게 땡기네! 그러면서 축소되었던 모세혈관들이 샥! 발달하기 시작해. 예?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작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럼 뭐 하려고 왔어?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그래서 하여튼 만사를 제쳐놓고 어떻게 해야 돼? 밀어 뭐요? 밀어붙여. 이 밀어붙이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혈관이 쫙 발전하도록. 그래서 모세 혈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의 근육에나 모든 장기에 산소가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모든 장기의 기능이 어떻게 떨어져요. 특히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이 항상 누구나 하는 말, 이렇게 결리지, 뻑적지근하지, 또는 뭐요? 이런 우리가 이상한 표현들 하잖아. 나는 이게 확실히 결리고 확실히 뻑적지근하고 그런데 이게 막 지금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 가서 찍어보면 나와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그거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근육에 공급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아침 탁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여러분 새로운 출발, 그게 새로운 출발이야. 그래서 스트레칭부터 해서 여러분 우리 차세민 선생의 지도를 받아서 모세혈관이 회복돼서 암세포도 빨리 짐을 싸게 하고 혈압도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시작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